저희가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PD까지 존버를 해버리니까, 심지어 정재열까지 존버를 해버리니까. 기둥 씨, 예. 이 초심 찾기라는 게 예. 살만 뺀다고 해결이 될 게 아니에요. 그렇죠. 패션에도 개성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오늘 네. 특별하게 네. 쇼핑몰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아, 쇼핑몰 사장님이요? 예, 들어와 주세요. 아, 네. 방금 많이 살잖아요. 처음부터 가서. 아, 이거 시작하는 진짜 많은 분들이 인정한 패션 인플루언서이기도 하고 네. 진짜 잘 나가는 쇼핑몰 사장님이기도 하니까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 신입생 개강룩. 아, 신입생 개강룩. 네. 좋죠. 저는 제 개강룩을 입고 올게요. 아, 지금. 예, 예. 아, 이거. 예. 신입생 개강룩. 딱 요 정도. 네. 아, 원래 그 개강하실 때 뭐. 예. 비상 가시는 거 아니에요? 수납구간이 되게 많은데, 수납구간. 이제 신입생들은 노트북을 또 갖고 다녀야 돼. 아, 노트북? 네. 아. 그리고 약간 신입생이니까 좀 컬러감이 있어야 돼. 컬러감이 있어야 돼. 예. 예. 아. 근데 또 꿀리면 안 돼. 이거. 이거. 로이 씨네 거. 자, 아, 저희가 한번. 네. 기본적으로 네. 하지만 지금 바지 특히 이런 거. 어. 무릎 나온 거. 신생이야? 신생이 아니야. 신생이 아니야. 아, 그래, 신생이 아니야. 아, 오케이. 그럴 수 있으니까 끝판으로 네, 갑시다 저희. 그리고 이제 조금 포인트 준다고 네. 이제 개강촌에 이제 봄이니까 네. 고무를 이렇게 좀 화사하게 한번. 아, 학생하면 또 컨버스. 네. 컨버스로 한번 신어보겠다. 아, 나가지고. 오케이, 한 가릴 거 볼게요. 이 정도 했다가 대학생 하면 모르겠어요. 이거요? 뭐, 이 정도 그냥 네. 내주고 바디 같은 경우도 조금 노력 해주면 네. 좋거든요. 다리가 짧아 보이잖아요, 솔직히 네, 말하면. 네. 점만 살짝만 넣어서 입으면 이 정도만 해도 아, 이렇게 넣었다는 가정에서. 네. 좀 힙해 보이고 싶어요. 하나 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괜찮은 거 같아요. 네, 괜찮죠. 오케이. 헌팅 룩. 아, 헌팅 룩? 네. 사실 에러가 하나 있어요. 이게 검정티를 입어야 되는데 네. 아, 검정티를 안 입어요. 검정으로 바꿔주세요. 헌팅 룩. 저는 지금 결혼식을 가고 있어요. 결혼식을 파스트링 되는 거죠? 아, 감사합니다. 맞춰주시고 제일 뜨겁니다. 제가 이런 스타일 언제 입어봤냐면 솔직히 말하자면 네. 중학생 때. 클럽감이 되게 유행이었어요. 와. 하는데 늘. 여기 아니다가 뭘 좀 더 해야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 이거. 무릎. 48년도에 유행하던 신발이었어요. 스니커즈가 되게. 돌아주세요. 오케이. 오. 어, 이제 좀. 단추 하나만 안 가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단추 왜 잠가? 이제 예전에 유행하던 루즈니얼. 단추 하나 잠그는 패션. 이게요? 그렇죠. 이제 키높이 신었다. 네. 출격 준비 완료. 그렇죠 이제. 어, 바지 괜찮네요 이거. 그렇죠 이제 깔끔하게. 이거는 그럼 뭐예요? 이거는 그건 좀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편의점에 하나 뭐 사먹고 가야지. 네. 에로나. 에로나 먹어야죠. 아, 하나 사줄게. 시원하게. 오라고. 네. 네. 자켓 추우니까 하나 네. 입어주고. 하나 준비해주고. 오, 이게 좀 이쁘네 보니까. 이 정도? 또 이제 장소마다 달라요. 네. 원래 헌팅하러 갈 때 이제 학교 디즌도 있지만 네. 이태원 예, 예, 이런 데 갈 때 약간 네. 힙하게 이렇게 라인 시대잖아요. 농담 이거 약간 시험 봤어요. 아니 아니죠? 아, 아니에요 아, 농담이에요 이건 뭔건지 깜짝 놀라 이런 농담이는 그냥 한번 시험 봤어요. 진짜로 실망한 거 같아요. 남친 데이트로 패밀리 룩이라는 건데 너랑 같이 때밀고 싶다.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랑 같이 때밀고 싶다. 이 뭔 개. 오, 지금 가장 봤던 것 중에 가장 이상한 거. 아, 그래요? 네. 바지는 이제 네. 좀 신발도 이하등이랑 오, 화사하게 좀 청바지. 오, 컬러감 좋았다. 오케이. 저는 귀엽게 비니 한 것도. 네. 뭐
모자를 저렇게 많이 가져왔는데 왜 미니가 지금 라인 시대잖아요. 이렇게 있다가 이제 한강 가서 무심하게 이제 자켓을 벗는 거예요. 네. 그냥 무심하게 여자친구 뒤에 이렇게 딱 끼주고. 오케이 오케이, 무슨 느낌인지 알았어. 네. 그럼 모자도 한번 써보면 안 돼요? 아 모자는 그러면 모자도 괜찮아요. 귀여운 느낌. 이렇게? 네 그렇게. 어 괜찮네. 어 저 이번 룩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괜찮은데. 이게 나네. 그리고 한번 찍으면 이제 인싸에 이제 나중에 집 앞 강아지 산책룩. 어 산책룩. 네. 괜찮아요. 강아지 산책시키고 네. 같이 털도 입고 교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는 강아지 산책시킬 때 그냥 가볍게 맨손에. 와 좋았다. 갈색 바지 그냥 무난하게. 네. 아 오 강아지랑 이제 또 시그니처. 어 진짜. 어 너무 좋은데요? 너무 귀여운 것 같은데? 그리고 약간 쌀쌀해진다. 아 자켓 하나 걸쳐주고 크로스백 같은 거 이렇게 걸쳐주고. 강아지들 산책시킬 때 손에 항상 뭐 들려있거든요. 오케이. 하객룩. 사실 없어요. 네. 하객룩이 네. 셔츠다 그런 거 이제 살짝 예민한 상태라서. 네. 우리한 거는 이제 스케이트로. 요즘 대세는 하객룩이 또 너무 중장의 구간이 아닌가. 맞죠. 약간 세미나장 느낌으로. 네. 오. 어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오. 이렇게 포인트 줘도 되긴 하거든요. 이렇게. 오, 괜찮은데요? 네.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리고 지금 입은 것보다 살 뺐을 때 훨씬 더 이쁠 것 같아요. 그죠. 한 10대 될 것 같아요. 거울 안 보지 쉽게 됐거든요. 네. 진짜 살 빼고 네. 예쁘게 입어갖고 네. 사람들이 어? 기동이 옷 좀 괜찮게 입네? 이렇게 좀 많이 도와드려야죠. 아 네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되셨으면 좋겠고 아, 네. 다음에 또 같이 또 촬영할 일 있으면 좋겠어요. 아 네. 살 빼고 다음에 이제 진짜 좀 달라진 패션으로 돌아올게요. 빠이 빠이.